비트코인 백서의 제목인 개인 간 전자 현금 시스템은 비트코인이 본래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진정한 전자 현금 시스템으로 기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금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빠르고 빈번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량 증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정의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하지만 현재 BTC 개발자들은 블록 크기를 1MB로 고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제한은 초기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적었던 시절 스팸 거래를 막고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1MB 제한을 고수하는 것은 점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블록 크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상승해 본래의 목표였던 개인 간 전자 현금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TC 커뮤니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오프체인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메인 블록체인 외부에서 결제 채널을 통해 거래를 처리함으로써 네트워크 혼잡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접근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과 보안이 약화됩니다. 게다가 이 네트워크는 채널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앙화가 증가합니다. 이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의 핵심 원칙인 탈중앙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개인 간 전자 현금 시스템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체인 확장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블록 크기를 1MB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거래를 직접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게 하고 탈중앙화와 투명성,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거래가 영구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비트코인의 모든 원칙과 본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TC 네트워크의 1MB 블록 크기 제한은 임시적인 제한이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이 현금으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온체인 확장성은 백서의 비전과 일치하며 비트코인의 핵심 원칙인 탈중앙화를 위배하지 않습니다. 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오프체인 솔루션은 이 중요한 특징들을 모두 파괴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의 진정한 탈중앙화, 전자 현금 시스템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체인 확장을 통해 본연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